1970년대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참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도 독재 타도와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1970년대는 박정희 독재 체제였습니다. 당시 독재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수 감옥에 끌려갔는데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송백회라는 여성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백회 회원은 구속된 민주인사의 부인들과 여성 노동운동가, 독재 타도를 위해 나선 여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했던 기독교 여성단체 YWCA와 노동자들을 위한 들불야학과 백제야학, 문화운동을 하던 극단광대,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가톨릭 청년농민회 JOC 등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 활동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은 노동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광주에서 최초로 정양자, 이정희 여성 노조 지부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조직활동 경험은 5.18 당시 여성들이 홍보와 지원 등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광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놀란 계엄군이 시내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때 여러 명의 여성 노동자와 여고생이 항쟁 지도부가 있는 전남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망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여 방송하는 일을 했고 취사활동을 전담했습니다. 항쟁이 일어나자 여성들은 YWCA를 여성활동의 중심지로 하여 다양한 운동조직들을 결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자보 및 성명서 작성, 선전 등의 활동과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수호 범시민걸기 대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도 단상에서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이명희는 시를 낭독하여 시민들을 감동하게 하였고 홍희유는 여성 대표로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방송으로 독려한 것도 여성들의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일부는 시민군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 무기를 모으는 일에도 참여했으며 차별 대우를 받던 유흥업소 여성들도 헌혈활동과 상무관의 시신을 염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외에 병원과 투쟁 현장을 포함한 광주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항쟁 내내 함께했습니다. 27일 도청 진압 이후 신군부는 5.18 가담자들을 폭도라고 하며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길거리 방송을 했던 사람, 송백회 회원 등 40여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항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은 항쟁 이후 신군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5.18 유가족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운동에 나섰고 1985년 12월에는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만들어졌습니다. 5.18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족도 이 단체에 결합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벌였는데 여성들이 앞장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인사 조기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항쟁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힘쓴 여성들은 영웅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민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